오늘은 강원도 인제까지 왔습니다. 펜션 펜션 작업하러 왔는데요.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손이 얼었어요. 사장님 찍히고 있습니다. 아. 편집하겠습니다. 편집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네, 까치카 상업 고속도로 달리느라. 냉골입니다. 바닥이 발이 시려워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방이 있는 게 보이시죠? 광각 카메라, 광각 렌즈라서 잘 보입니다. 이렇게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신발장. 예. 누군가가 이불을 탱기쳐 놓고 갔습니다. 바깥 테라스로 나가는 냇가가 좋아요. 내린천인가 눈천지는 자막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방이에요. 원목 냄새가 아직도 납니다. 에어컨과 TV 필수죠.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오죠. 이렇게 같은 구조로 노을밭, 이슬밭.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별다른 건 없고요. 똑같습니다. 별밭 1층이랑 판박이. 햇살밭 탐방이.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펜션의 뒤쪽. 이렇게 돌다리를 쌩강쌩강 건너서 건물 사이를 지나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바베큐 파티하는 곳. 아, 지금은 너무 추워서 밖에서 절대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없습니다. 테라스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밖에서 펜션의 뭐 기본이죠. 이거 없으면 펜션이라고 할 수가 없죠. 확실하게 쳐놓으셨습니다. 아, 뒤쪽이 굉장히 절경이에요. 흑대 공사도 잘 해놓으셨고 나무도 엄청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더 멋진 곳이 되겠네요. 유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뭐 여름에 뒤에서 놀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디오가 걱정이 됩니다. 춥기도 하고. 와우! 와우! 아, 손이 엄청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비도 오고. 물이 엄청 깨끗해요. 이렇게 돌계단을